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지난 영상은 분명 다이소 제품 추천이었는데, 냉동실 정리에 관심을 더 많이 보여주셨어요. 냉동실 정리, 질문 주셨던 부분 모아 모아서 실전편으로 준비했어요. 제가 사용하는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760리터 용량이에요. 포도어로 바꾸고 싶었는데 냉동실 정리가 완벽해진 이후로는 지금 냉장고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냉동실은 선반 4개, 서랍 2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반은 사이즈가 잘 맞는 바구니와 중용기를 이용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세로 수납이어서 넣고 빼기가 쉬워요. 깊숙한 재료도 한 번에 꺼낼 수 있거든요. 바구니채 꺼내고 나면 냉장고 청소가 더 쉬워지는 장점은 덤입니다. 선반의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43cm예요. 양 옆에 여유 공간이 살짝 더 있는데 모모님 냉장고 사이즈와 비교해 보세요. 선반에 두 개가 꼭 맞게 들어가는 바구니는 실리콕 브랜드의 중 사이즈 트레이예요. 선반의 사이즈와 딱 떨어지죠? 정리해도 남는 공간이 있으면 다시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사이즈가 빈틈없이 잘 맞으니까 늘 깔끔하게 유지돼요. 중용기도 실리콕 트레이와 사이즈가 찰떡이에요. 중용기는 용량에 따라 대, 중, 소 사이즈로 판매해요. 높이 차이는 있지만 전면의 가로, 세로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수납해도 깔끔해 보여요. 상세 사이즈는 전면 가로 13.5cm, 세로 9.5cm, 소 사이즈의 높이는 약 4.5cm예요. 대 사이즈는 6.5cm고요. 계산은 귀찮으니까 트레이에 중용기를 넣어봤어요. 소 사이즈만 넣었을 때는 9개가 빈틈없이 들어가요. 대 사이즈만 넣는다면 총 6개가 들어가고요. 너무 수학 시간 같죠? 정리벽 있는 모모님들과 저만 좋아할 듯해요. 냉동실 정리에는 4단 선반 기준으로 트레이 8개, 소 사이즈 중용기만 넣는다면 72개가 필요해요. 딱한 번만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앞으로 냉동실 스트레스 받을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냉동식품, 옥수수, 가래떡 같이 부피 큰건 어떻게 넣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건 서랍에 세워서 보관해요. 부피가 커서 서랍 안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중용기 하나에 다안 들어간다. 나머지는 또 봉지채 보관하냐 하시는데, 중용기 두 개, 세 개에 나누어 담아요. 바구니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재료 있는지 모르고 또 사는 일은 없어요. 저는 냉동식품 뜯지 않았을 때는 서랍에, 개봉 후에는 중용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미리 소분하지는 않아요. 냉동새우는 대사이즈 중용기 두 개에 모두 들어갔어요.
반투명 용기라서 라벨링은 필수예요.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함께 표기해요. 아무 정보가 없을 때는 제가 냉동한 날짜를 적기도 해요. 트레이를 꺼내면 바로 보일 수 있게 손잡이 쪽 동일한 위치에 붙여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겠죠? 여름에 너무 소중한 얼음. 냉동실 문에 다이소 얼음틀이 딱 맞아요. 아까부터 이 보라색 눈에 띄셨죠? 홈쇼핑에서 핫한 냉동실 용기 맞아요. 중용기보다 월등히 좋으면 바꿔보려고 하나만 구입해봤는데, 물론 더 좋겠지만 사용감은 주용기와 비슷해요. 튀는 색이라서 저는 얼음 보관 용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땡스 소윤 5호도 실리콘 트레이와 사이즈가 찰떡이죠? 그리팅몰의 냉동식품들도 사이즈가 딱이니까 참고하세요. 이 정리법의 단점이 트레이에 용기가 가득 차지 않으면 쓰러져요. 그때는 북스탠드 혹은 다이소의 다용도 칸막이를 활용해 보세요. 좀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중용기는 폭에서 보관하면 부피가 확 줄어요. 트레이 가득 차 있던 주용기를 포갰더니 부피가 반도 안 돼요. 평소에 보관은 싱크대 상부장에 쏙 넣어두면 바구니 하나로 정리가 끝나요. 중용기 활용 정리법. 안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